이번에는 부산항의 물리적인 구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부산항을 소개할 때도 주로 사용하는 화면입니다. 먼저 제일 오른쪽을 보시면 부산항, 북항이 있으며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부산항 역사에서 근대에 최초로 조성된 재래식 일반 부두와 컨테이너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래 부두는 항만 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도심 시설인 해양 문화, 친수, 신산업 거점 등 도시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현재 컨테이너 터미널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며, 자성대 부두, 신간만 부두, 간만 부두, 신선대 부두 등 현재 총 4개의 컨테이너 터미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북항 왼쪽편으로는 감천항과 다대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항은 컨테이너함을 중심 항만입니다. 부산항에서 유일하게 비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는 항만 시설입니다. 특히 감천항은 벌크 및 수산물 유통의 거점 지역으로 철강, 목재, 수산물 등 다양한 벌크 화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수산물의 경우 국제 수산물 도매 시장, 수산물 선진화 가공 단지 등이 위치해 있으면서 수산물 가공 및 보관을 위한 냉동 창고들이 주위에 입지해 있습니다. 감천항은 대한민국 수산물 유통 가공량의 약 55%를 처리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수산물 허브항만이기도 합니다. 왼쪽 끝으로 보시면 부산항 신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항만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24개의 컨테이너 선석이 운영되고 있으며, 5개 선석이 개발 중에 있고, 향후 18개의 선석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편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항과 신항의 경우 인프라 면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북항을 근대 시설이라고 본다면 신항은 현대식 시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북항의 전면 수심은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15미터로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보다는 중소형 컨테이너 선박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으로 보면 중국, 일본, 동남아, 중동, 러시아 등을 포함한 인트라아시아에서 운항하는 선박이 핵심 고객입니다. 반면 신항의 경우 전면 수심이
평균 마이너스 17m, 최대 마이너스 21m에 해당하여 아시아, 미주, 유럽의 기강 항로에서 운항하는 초대형 선박이 입출항하고 접안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첨단 현대식 항만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근래에 건조된 대형 선들이 주로 신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항의 물류 거점 기능을 대다수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항 신항의 도면과 전경입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부산항의 동시 접안 선박수는 현재 총 135척이며 컨테이너 전용 선석은 38개로 북항에 17개, 신항에 21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여드리는 발표 자료는 작년 12월 기준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 올해 6월에 개장한 신항 2-4단계 3개 선석에 대한 통계가 반영되지 않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4단계를 포함할 경우 신항은 총 24개 선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항 전체 선석 길이는 약 40km에 해당하며 부산항 전체 하역 능력은 1914만 TEU에 해당합니다. 항만 시설의 면적은 2.2억 제곱미터, 컨테이너는 689만 제곱미터에 해당합니다. 부산항의 전체 해안선 길이는 약 380km에 해당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신항의 전경 사진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오른쪽편 컨테이너 부두를 북측에 있다고 해서 북 컨테이너 부두, 그럼 반대로 왼쪽은 남측에 있어서 남 컨테이너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부두의 명칭은 북 컨테이너 부두 안쪽에서부터 신항 1부두, 신항 2부두, 신항 3부두, 그 다음에 남측으로 내려와서 신항 4부두 등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전경 사진상 중앙 앞쪽이 서쪽 편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컨테이너 부두라고 부르며 2-5단계 및 2-6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이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경 사진 하단 아래쪽은 연결 장교와 다목적 부두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곳은 중소형 국적 선사의 컨테이너 화물과 르노 자동차의 해외 수출용 차량 선적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신항은 무인 자동화 및 현대화된 하역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동북아에 위치한 글로벌 환적 거점 항만입니다. 2006년에 신항 1부두 개장을 시작으로 북컨테이너 부두의 3개 터미널, 남컨테이너 부두의 3개 터미널 등 총 6개 터미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4개 선석 중 2만 TEU급 이상 초대형 선박이 접안 가능한 선석은 총 22개이며 연간 하역 능력은 약 1500만 TEU에
해당합니다. 특히 선석 전면의 수심이 최소 마이너스 15m에서 마이너스 18m이며 현재 개발하고 있는 석컨테이너 2-5단계와 2-6 측면은 최대 마이너스 21m까지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산 신항은 24시간 운영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크레인당 생산성은 시간당 35벤으로 높은 생산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부두의 하역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야드 크레인의 경우 무인 자동화 기술이 도입되어 약 90% 정도의 화물은 자동화된 하역 계획에 따라 작업이 가능하고 10% 미만의 경우 인력이 직접 확인하여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으로 컨트롤 센터에서 직접 하역 작업 상황을 확인한 후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화를 통해 야드를 24시간 운영할 수 있어서 화물 이송 및 재작업이 용이하여 수출입 및 환적 화물의 처리가 매우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안배 크레인인 퀵 크레인과 이송 장비인 야드 트랙터 그리고 셔틀 캐리어 같은 장비들은 인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4단계 6부두부터는 무인 자동화된 안배 크레인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석컨테이너 부두 2-5단계부터는 이송 장비로 AGV 도입을 통해 24시간 무인 운영이 가능한 체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부산항에서 인력 파업 등에 의한 하역 작업의 차질 또는 중단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항 운영사 도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번호 순서대로 신항 1부두에서 5부두까지를 표현하였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의 부두는 북컨테이너 부두에 위치를 하고 있고 4번, 5번 같은 경우는 남컨테이너 부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1번인 신항 1부두는 운영사가 PNIT로 PSA와 HMM 선사가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항 2부두의 운영사는 PNC로 두바이 포트월드가 투자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항 3부두는 대한민국 국내 기업인 주한진이 운영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과거 역사 속으로 사라진 대한민국의 최대 선사인 한진해운이 투자하여 운영했던 부두입니다. 신항 4부두는 HBNT로 1부두와 마찬가지로 HMM과 PSA가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항 1부두 같은 경우는 PSA가 대주주, 4부두는 HMM이 대주주입니다. 신항 5부두의 운영사는 BNCT이며 금융투자사들이 투자한 회사입니다. 6번의 다목적 부두의 운영사는 BNMT 터미널로 중소형 컨테이너선, 벌크선, 자동차 운반선 등 인트라아시아 쪽을 운항하는 선사의 선박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6번의 다목적 부두의 소유는 부산항만공사가 가지고 있으며 민간 운영사에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항 신항에는 부두 소유에 따라
국유부두와 민자부두로 구분이 됩니다. 국유부두는 항만, 하부시설을 국가와 부산항만공사가 투자하여 조성을 하고 민간 운영사를 선정하여 상부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민자부두는 BOT 방식으로 빌드, 오퍼레이팅, 트랜스퍼라는 방식으로 건설과 운영을 민간 컨소시엄사가 담당을 하고 최소 30년에서 최장 50년간 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나 BPA의 자산을 이관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부산항 신항의 민자부두는 신항 2부두와 5부두가 해당이 됩니다. 신항에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별 세부 소개 페이지입니다. 1부두는 3개 선석의 길이가 1200m, 면적은 약 84만 제곱미터에 해당합니다. 하역 능력은 연간 약 209만 TU로 부산 신항에서 최초로 개장하여 생산성이 높은 터미널입니다. 그 옆에 보시는 신항 2부두인 PNC 부두는 총 6개의 선석을 운용하고 있으며 선석 길이는 2km에 달합니다. 면적은 121만 제곱미터로 부산항 신항에서 가장 많은 선석과 터미널 면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하역 능력 또한 약 370만 TU로 부산항에서 가장 거대한 터미널입니다. 두바이 포트월드가 본사로 항만 근로자 및 작업 안전에 대한 운영 체제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사실 3년 전쯤에 일본 국적의 오엔이 선사의 선박이 과속 주행을 하여 PNC에 있는 크레인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크레인 한 기가 전도가 되고 두 기가 틀어짐 등 손상이 있었으나 다행히도 인명사고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두바이 포트월드의 안전기준에 달려있는데요. 선박이 선석에 완벽하게 점화하고 난 이후에 크레인과 이송장비에 사람이 투입되는 내부 안전기준과 수칙을 정확히 준수했기 때문입니다. 신항 3부두는 HJNC가 운영사로 주한진이라는 육상운송업체가 대주주로 있습니다. 총 4개 선석에 초대형선 2개 선석과 피더선 2개 선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석 길이는 1.1km, 면적은 약 69만 제곱미터입니다. 연간 하역 능력은 231만 TU에 해당합니다. 신항 4부두는 HPNT가 운영사로 HMM이 대주주로 있으며 총 4개 선석에 초대형선 2개 선석과 피더선 2개 선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석 길이는 약 1.15km 정도고 면적이 약 55만 제곱미터에 연간 하역량은 194만 TU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신항 3부두와 4부두를 유사한 형태와 규모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만 신항 4부두 터미널 후면에 도로와 산악지역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장치장이 다른 터미널 대비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야드의 홈점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신항 4부대 같은 경우는 대주주인 HMM의 선박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항 5부대는 BNCT가 운영사로 총 4개 선석에 초대형선 4척이 접안할 수 있습니다. 선석 길이는 1.4km에 해당합니다. 다른 부두와 달리 수직형 야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송 장비로 스레드 캐리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목적 부두인
다목적 보드는 운영사가 BNMT로 선색 길이가 700m, 전면 수심은 -15m에 해당합니다. 컨테이너 화물을 연간 25만 TEU 정도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일반 화물은 129만 톤 정도가 처리가 가능한 시설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전경은 부산항 신항 석험부두 개발 현장입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에서 오른쪽 안쪽 부분, 위쪽 부분이 2-5단계고 앞쪽에 보이는 부분이 2-6단계 부두가 조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5단계는 하부시설 조성이 완료되고 상부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5단계는 매립 등 하부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석험부두와 진해신항은 환적화물에 특화된 항만시설로 개발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부산항은 동북아의 환적 거점항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해 신항까지 개발이 완료될 경우 부산항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메가 항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 개발 규모는 컨테이너 화물 기준으로 약 3,410만 TEU를 처리할 수 있는 21개의 선석이며 진해 신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약 1조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항만의 운영 시스템은 완전 무인 자동화 체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선진 항만과는 달리 부산항이 무인 자동화를 서두르지 않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항만 건설과 운영에 따른 지역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출산율 저하, 학령 인구 및 노동 인력 감소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경우 노동 인력 구조 변화 시기가 빠르면 5년 이내, 조금 늦춰지면 7년에서 10년 정도 시기에 맞춰서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어떤 자연 감소되는 노동 인력 구조 변화와 맞춰서 진해 신항을 완전 무인 자동화로 시스템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자동화 장비 및 시스템의 국내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와 부산 항만공사가 함께 연구개발을 확대해서 국산화 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석험부두와 진해신항의 세부 도면입니다. 파란색 부분의 1번은 남컨테이너 부두 2-4단계인 신항 6부두로 올해 6월에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번인 석헌 2-5단계 터미널은 내년 8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하단의 3번인 2-6단계는 2026년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왼쪽편의 4번 진해 신항은 중장기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해양수산부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항만시설을 건설할 때는 국가기본계획인 무역항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하여야 하며 이후 항만법 또는 신항만 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건설 인허가와 도시계획 시설 반영 등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시점 기준에서 진해 신항은 상부의 도면이나 구조 정도만 확정이 되어 있고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시설 배치, 개발 규모, 투자비, 항만 기본 시설 및 수역 시설 등에 대한 내용들이
향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세부 계획이 변동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단계 부두의 경우 운영사는 BCT이며 세계 선석의 길이 선석 길이는 1.05km에 해당합니다. 터미널 면적은 63만 제곱미터입니다. 연간 하역 능력은 195만 TU로 전면 수심은 마이너스 18m에 해당되어 현존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접안하는 데 있어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단계 부두는 전면 수심이 마이너스 20m에 달하고 암벽 길이는 1.05km로 초대형선 3개 선석이 접안 가능합니다. 특히 장치장 면적이 94만 제곱미터에 달해 연간 약 195만 TU의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5단계 바로 옆에 2-6단계 터미널은 선석 2개 규모의 전면 수심이 마이너스 21m로 부산항 신항에서 가장 깊은 수심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업에서 봤을 때 약 한 3만 TU 이상의 초대형선도 2-6단계에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